군생활부터 신병 운동을 함께 싸워온 사회사 이창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랑 이형섭을 인생에서 한 번쯤인 결혼식에 서야 않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부디 너무나의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창호 씨와 최지수 여사에다 이형섭 군과 김호경 씨와 강상래 여사의 역 김지훈 양의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스러운 결혼식을 위해 양가 어머님께서 축복의 현실 전망서가 있는데요. 입장하시면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역임하고 정년퇴임하셨으며 현재 한국예절원 정문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입니다. 이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진짜 잘생기고 믿음직스럽고 대답이 없으시네요. 신랑 준비됐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주세요. 준비됐습니까? 네! 정말 시원하고 우렁찬 목소리만큼 입장도 한창이죠? 신랑이 입장하면 하객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이어서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실 겁니다. 이 순간 너무나 설레고 떨리실 건데요. 편안한 분위기로 들어오므로 하객 여러분께서는 한참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주님 마음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 모시고 이로 일어보시기 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시기. 이제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서 예를 갖추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절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이어서 주례 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인공들로부터 서로에 대한 명세를 담은 혼인 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유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100년 과약을 맺는 혼인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서약 신랑 이형석 군과 신부 김주영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고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먼저 신랑. 네. 신부. 신랑은 아주 씩씩하게 신부는 상냥한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며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혼인 서약에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알리는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새로 하나 된 부부에게 축하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고리를 다할 것을 맹세했으므로 정식으로 성혼을 선언하겠습니다. 성혼 선언 신랑 이형석 군과 신부 김주현 양은 그 유아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 있어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7년 9월 2일 주례 이수입니다. 서로 하나 된 부부에게 축하와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주례사가 이겠습니다. 오늘 시청한 날씨에 바쁘신 가운데로 우리 주인과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고 기내주신 이 아이의 참석해 주신 이가 친집이 내빈 여러분께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랑 신부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 순수한 결혼식에 주례를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례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의 축복으로 품격 있는 멋진 장소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랑 이형석 군과 신부 김주현 양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훌륭한 사위와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양가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인 가정에서 성장한 신랑 이형석 군은 아주 핸섬하고 건강미가 넘치며 현재 학교에서 야구 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체육 분야의 엘리트입니다. 또한 신부 김주현 양은 자유로운 부모님의 보답품 속에서 지성과 미모를 대비하고 인생이 아주 불만해 유치원에서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바 있으며 지혜롭게 내적을 잘하면서 잘살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아주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 두 분에게 축하와 아울러 인생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평생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세의 대목을 보시고 보이는 결혼생활을 행복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는 어떻게 서로 다른 점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자기 자신과 같아야 한다고 혼동하지 마시고 서로 바람을 인정하며 내 방식대로 바꿔줬다는 말이에요. 오피스나 하모니처럼 조화를 이루어 서로 양보하는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희생,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격려하면서 행복하고 멋진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이 급변하는 IT 시대에 잘 적응하고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 노력을 하시고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연금 타입을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시고 셋째, 지금까지는 아들과 딸로서 왔다가 앞으로는 남편과 아내로 사위와 며느리로서의 고려를 잘하면서 부모님의 고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를 지켜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두 분이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렸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모님께 하는 효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효도는 양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도움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아주 딸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잘 사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잘 어울리는 두 분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결혼식을 끝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우리가 친지 있는 내빈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원 드리면서 주례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두 사람의 앞날의 두 사람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가는 신부, 친구분들께서 축가를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코팅할 때 내빈 여러분께서는 힘찬 축하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케이크를 코팅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는 술자리가 아니니까 럼차 간단하게 친하게 말고 간단하게 럼차로 건배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과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귀한 사람으로 바르고 지혜롭게 보이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일 여러분께 인도하겠습니다. 이사를 나누면서 부정과 축복이 큰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제목은 중앙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두 사람을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신 우리가 주님이 내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행생 잊지 않고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으로 내일 여러분께 경례. 네, 이제 신랑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찬 행진을 하기에 앞서 네, 앞으로 안 볼 각오를 하고 몇 가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랑 이경석 군은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말풍이 사랑합니다는 정말 악어는 아니죠? 아까 축하 때 여러 가지 합체 모양이 나왔잖아요. 큰 포즈로 사랑합니다 3회를 외치면서 다 각각 다른 포즈로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어갑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봐야겠죠? 각각 다른 포즈로 사랑합니다 3회를 외치시면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은 장모님 앞으로 가주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포즈로 늠름하게 귀여운 목소리로 아버님 어머님 저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쿠잉 쿠잉 하면서 안 쳐다보라니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도 꼭 쳐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뿌잉, 뿌잉. 아버님, 어머님, 저 사랑해 주실 거죠? 뿌잉, 뿌잉. 네. 마지막으로, 뽀뽀를 봐야죠. 뽀뽀해. 뽀뽀해. 자, 뽀뽀파인 상품을 가지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입술 뽀뽀. 1, 2, 잠시 장례에 계신 신청민 화면 여러분께서는 시기 끝나면 기념 촬영이 있으며 필요하면 안내에 따라 맞은편으로 가시면 아주 맛있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자, 제가 몇 초 됐죠? 아, 예? 아, 다시 세면 되죠? 1, 2, 3.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진짜 신랑 신부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찬 행진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최진현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랑 신부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가 친척, 친집, 친구 여러분께서는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겟 여러분께서는 식사가 마련되어